인사드려, 할아버지. 아이, 나 아니야. 나 어려서 조준도 잘 못했다고. 아니, 중3짜리가 뭔 재주로 애를 만들어. 전 2008年底推出的喜剧《超速飞吻》创下800多万的观影人次，位居韩国历年电影票房第六位，还吸引了好莱坞的翻拍，让搞笑的车太铉摇身一变被誉为是韩国的金泰瑞，再度演出他拿手的喜剧《Hello Ghost》。 꼭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습.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. 뭐 하는 거예요? 뭐? 어, 다 나한테는 진짜. 这一次车太铉挑战的是一个长寻死的男子，某一次自杀获救后，身边开始跟着一个怪爷爷、一个怪小孩、一个爱哭鬼，还有一个爱管闲事的男人。这天为电影造势的 showcase 上，车太铉一开始就搞笑回应。 다른 영화 제작발표에 너무 이렇게 딱딱하다고 해서 약간 좀 쇼케이스처럼 홍보팀이 하자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왜 힘든 건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. 虽然说这种活动搞得车太铉很累，不过他还是卖老命宣传。曾经发过专辑的他，更是高歌一曲，要让大家知道他也当过歌手。而 Hello Ghost 也预计在12月22号上档，能不能超过《超速绯闻》的完美进度，想必也是车太铉最期待的。以电视网以前整理报道。